뉴욕 현지에 나가 있는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뉴욕 이데일리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시장을 보니까요. 빅테크 중심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미국은 오늘 할로윈 데이입니다. 한 투자자들은 오늘 장과 관련해 할로윈이 시장에 사탕이 아닌 골탕을 먹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트릭 오 트릭. 아이들이 집들을 방문해 사탕 등 과자를 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을 빗댄 것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각각 6%, 4%나 급락했죠. 사실 MS와 메타 3분기 실적은 어제 발표된 것은 양호했습니다. MS의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었죠.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애저가 33% 증가하면서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습니다. 시장 예상치 29.4%를 크게 웃돌았고 이 중 12%는 AI 서비스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을 실망케 했습니다. 특히 2025 회계연도 자본 지출은 800억 달러에 달해 1년 전보다 300억 달러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과도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메타도 3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지출이 내년에도 크게 늘 것이라고 밝힌 게 화근이었습니다. 메타는 2024 회계연도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기존 370억에서 400억 달러에서 380억, 4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아울러 인프라 투자 비용이 계속 늘면서 내년에도 상당한 자본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동안 AI 투자 과잉 우려가 커졌다가 다시 잠잠해졌죠. 최근 주가도 꽤 오른 데다 AI 기대감만큼 실적이 빠르게 늘지 못하자 투자자들이 조바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시장에 좀 실망감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장 마감 후에는 또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 이 둘을 봤을 때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아마존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던 깜짝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3분기 1588억 8천만 달러의 매출과 1.4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가 집계한 전망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아마존은 특히 클라우드 부분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난 27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12% 증가를 했던 것보다 성장 속도가 가팔라진 것입니다.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의 영업이익은 104억 달러로 48.6%나 급증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세도 가팔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5%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아마존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플도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949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와 거의 유사했고요. 아이폰 매출은 4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웃던 것이죠. 아이폰 16의 초기 판매가 꽤 괜찮은 기록을 거두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대만, 홍콩 회사의 애플 매출은 폭폭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애플의 주가는 약 1% 미만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아마존을 끝으로 일단 이번 주로 예정됐던 빅테크의 실적 발표는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적에 가려져서 중요한 지표 한 가지가 조금 빛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PC 가격 지수가 또 이날 공개가 됐었죠. PC 상승률이 2.1%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물가 우려는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9월 PC 물가 상승률이 2.1%까지 뚝 떨어졌죠.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연준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최근 유가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기술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한 점을 한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 이후 최고 수준이고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석 달 연속 2.7%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칫 물가가 2%까지 꾸준히 내려가지 못하고 2%대 후반에 머물 수 있다는 신호가 조금 보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서비스 물가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및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0.3% 증가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물가는 0.1% 올랐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크게 재반등하지 않았다는 점,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준은 11월 FOMC에서 25BP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2월에도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때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커졌습니다. 패드 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가 현재보다 25BP 인하할 가능성은 25.9%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고착화 현상 그리고 강한 경제 지표가 계속 나온다면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세례에 그칠 수 있다는 것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뉴욕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